지금쯤이면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아서 불쾌지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때에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설교도 좀 가벼운 설교 듣고 싶어 하죠. 아이스크림처럼 좀 시원한 설교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본문이 매우 어두운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스크림만 몸에 좋은 거 아니죠? 쓴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기쁨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은혜가 되면은 참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30절을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면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하더라 그랬어요? 믿더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이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9장 22절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미 그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면 공적으로 시인하면 유여아를 막론하고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공포 분위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겠다고 했다면 이건 엄청난 사람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상당히 핍박도 받을 각오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그럴 각오도 단단히 하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지 그저 장난삼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을 생각하면 야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 이런 정도의 분위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야.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참 어떤 시험에도 꺾이지 아니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칭찬하실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31절부터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당황하게 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에게 이러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들은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감격하면서 주여 옳습니다 아멘 했다면 뭐 문제는 간단하죠. 간단한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의도를 약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문제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내 말이 거하고 있지 않아. 너희는 아직도 내 제자가 안 돼. 너희는 진리를 몰라. 그러므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 그렇게 공포 분위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그 믿음이 대단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눈에는 이 믿음들이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진실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33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끼어있는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딴 사람을 놓고 하는 이야기지 앞에 믿은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할 때 저희는 앞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을 가지고 성경을 8장 전체를 읽으면 좀 이상해집니다. 결국 자연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현실이지만 일단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을 그대로 놓고 하시는 말씀이요. 31절 이하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은 바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돌멩이를 들고 그를 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냉정을 되찾고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던 열두 제자 중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핍박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수많은 핍박들이 하수와 같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대충 보아도 예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나선 사람들,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불에 던진 사람들 보면 대개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것 보면 뭐 금방 믿는다고 하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멩이도 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뭐 이상하게 볼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사이비 신앙, 이것은 무신앙, 즉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이 불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하고 똑같이 불행해질 수 있다. 어떤 면에는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짓 믿음인가? 한 네 가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베드로가 한참 능력 있게 하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다시 말하면,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매달렸지 않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선생,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죠. 자, 이것이 참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지. 죄 용서 받지 못하면 나의 앞날은 아무것도 없어.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원을 절실히 사모하는 사람이라야 그 믿음을 일컬어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 구원에 대한 절실한 그런 그 긴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케 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종이죠. 그리고 죄종이 되면은 이거는 영원히 멸망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감격해야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대뜸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까지 뭐 어디 종이 된 일이 있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고 그 말을 반박했죠. 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인간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뭐 종이 된 일이냐?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하는 말을 하는 그들의 뻔뻔스러운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역사는 한마디로 노예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애굽에 끌려가서 수백 년 동안 종노릇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서만 읽어보세요. 사사기서 읽어보면은 일곱 번이나 주변 국가에 속국이 되어서 공물을 바치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노예 생활을 한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나중에 혈통마저 지키지 못하고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행방이 묘연할 정도로 나라가 아예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두 지파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정말로 모욕적인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생명을 건지고 돌아온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이 마당에도 이들은 로마의 속국의 백성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겨우 종교 자유 하나 빼놓고는 모든 자주권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세금 바치면서 종살이하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종된 일이 있냐?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믿음이 진짜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결국 그들은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참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절박성, 구원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절박성, 이 절박성을 깊이 인식할 때 참믿음이 생깁니다. 주님도 그 말씀 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뭐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병든 사람이라 의사 찾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왔지 않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달릴 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해요. 물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뭐 교회 한두 번 드나들었다고 금방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뭐 몇 번 나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가슴 뜯으며 가슴을 쥐어 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열 중에 하나 찾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면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실한 그런 그 안타까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의 믿음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이 계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법원 판사로서 일하고 계시는 이용훈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가까이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기독교 법조인인 법조의 모임인 애중회에 지금 회장직을 맡아 계시는데 뭐 연세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4학년 때 그는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참 모든 사람에게 참 어떤 면에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처지에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참 계기가 되었는지 그 후 10여 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법관으로서 또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청년으로 아마 다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1978년도에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가족을 딸려보내지 않죠. 혼자 유학 갔어요.
조그마한 대학촌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국인이 거의 없는 아마 도시였나 봅니다. 뭐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 선교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둘이서 하다가 선교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이 이용훈 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뭐 실례됩니다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나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니 교회를 다녔느냐고 제가 묻지 않고 예수를 믿으시냐고 물었다고 선교사가 대받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판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 질문의 깊은 의미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난처하게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선생님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뭡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중생받은 교인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생받습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생님의 마음에 아주 희한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중생받았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괴짜 같은 선교사 같아요. 아, 그 말이 그냥 마음에 탁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쩌나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는 해야 되겠고 뭐 독일의 집들이 방음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없고 하니까 저녁 먹고 들어와서는 나 이제 오늘 저녁 회개 좀 해야 되겠다 하고는 앉아서 이제 회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한 1, 20분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뭐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야 회개를 하지.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 안 그렇겠어요. 뭐 대학 4년까지 공부한다고 뭐 정신 다 팔고 그래서 공부해서 뭐 젊은 나이에 법관되고 이때까지 세상을 살았는데 뭐 특별한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다 끙끙 앓고 있는데 아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났어요. 국민학교 3, 4학년 때 학교에서 지퍼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지퍼를 가지고 가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웃집에 있는 집벽가리, 집벽가리라고 하면 지퍼를 쌓아놓은 무더기를 말합니다. 이 집벽가리에 가가지고 집 몇 단을 뽑아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간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법을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절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집 두 개, 두 서너 개를 뽑아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갔는데 이거 절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10년 다녔는데 막상 회개하라고 하니까 왜 무슨 죄가 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하면 여러분 가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뭐가 마음에 와 닿겠어. 구원 구원하지만 그 구원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여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마음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과 똑같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아,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왕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시는 이 판사님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중생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내가 오늘 여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아,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을 할 때 보니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진짜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사람 앞에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야. 용서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이런 그 절규가 마음속에서 뜨겁게 우러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37절 여러분 보시면요. 37절 중간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 43절 가서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을 지금 상대해서 말을 주고받는 소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자꾸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설교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번쩍하게 참 이야기도 잘 듣고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 이야기하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얼굴 푹 숙이고 눈 내리 깔고 좋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하도 하도 교회 안에 많으니까 저는 한때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요즘 현대 교인들은 다 성경 이야기만 하면 눈을 내리 깔고 좋으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믿음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설교할 때 좋으면 다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피곤하면은 뭐 설교 듣다가도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 와서 앉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몇 년 다녔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읽으면 힘이 들어요. 신앙 이야기를 하면은 영 불편해요. 야, 그 머리 빠마 어디서 했니 하면 막 눈이 번쩍해가지고 이러지만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쩌고 하면은 이렇게 틀어요. 자, 이런 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계시면 그 사람의 믿음 아직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믿지 못합니다. 51절 이하를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51절 이하를 좀 보세요.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그 다음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뜸 받아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53절. 아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뭐 네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느냐? 어찌 네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건방진 소리 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6절 넘어가서 참 놀라운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뭐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했어요? 기뻐하였느니라. 참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살다가 간 사람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좋아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이야기 못 알아들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58절, 아니 55절, 57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뭐 50도 안 된 사람이 뭐 아브라함을 봤다고? 당연히 그 말할 수 있게 돼 있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32, 3세, 32, 3 정도니까 뭐 얼마나 요즘으로 보면 얼굴이 그냥 기름이 흐르고 막 윤기가 돌고 팽팽하겠죠. 우리 교회 김만영 목사처럼 팽팽.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실 때 볼 때 약 50세 가까운 남자로 보았다.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정말로 30대 청년으로서 정말 그 뭐 빛이 났을까? 광이 났을까? 뭐 흔히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이 본문을 놓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이는 30 초반이지만 사실은 50 가까운 남자처럼 얼굴에 살도 붙지 않았고 기름기도 없고 주름살이 지고 초라하고 행편없었다.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날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천대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30년 가까이 목수 일하느라고 중노동을 하면서 시달린 사람이 무슨 얼굴이 광이 나겠느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그거는 그랬다 하고 너 50이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갑니다. 완전히 이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중에 있었느니라 하고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잘못 읽은 거예요. 있느니라예요.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으시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느니라입니다. 이 있느니라는 말, I am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자기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밝혔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번역할래요? I am who I am. 하, 그 참 희한하다. I am who I am. 내가 있는 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이 I am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달려들었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1988년 하비스트 하우스 출판사에서, 이거는 기독교 서적을 내는 출판사입니다. 설교 강단에 약탈자라고 하는 이상한 제목을 붙인 책을 광고하면서 그 광고란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1단의 목사 그룹을 우리가 설문조사했더니 그 가운데 60%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느 교단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35%의 목사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교단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못된 데만 찾아가면서 조사를 했나 봐요. 조사를 했더니 82% 또 심지어 어떤 그룹에서는 95%까지 목사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내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오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는 지도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도자들 중에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평신도들은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1988년 지금부터 불과 6년 전에 1988년 전까지 20년 동안 거슬러서 20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잘 믿지 않는 지도자들 밑에 있던 감리교 신자들이 미국에서 180만 명이 20년 동안 빠져나갔어요. 뭐 때문에 다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 지도자들 밑에서 무슨 설교를 듣고 거기에 뭐 하려고 헌금을 드리고 해요? 그러니까 다 등 돌리고 20년 동안 18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면 이상하게 먹은 것이 취한 것처럼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 부탁합니다. 스스로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손에 돈을 들고 주님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세상을 예수님을 떠납니다. 결국 배교합니다. 거짓 믿음은 결국 세상으로 다시 또 되돌아갑니다. 물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다 나중에 멸망받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28절에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인 줄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나중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 돈을 들고 주님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사람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거짓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거짓 믿음은 한순간의 문제여야지 평생의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짓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잘 믿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 하는 분들이라도 여러분 이영훈 판사가 집에 돌아가서 회개하겠다고 무릎 꿇은 것처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주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95% 이상의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항상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려도 나만은 주님 곁에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참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물이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인간의 심성도 항상 아래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듣는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운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 내가 꼭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마음이 우리의 심성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래 마음을 보면 믿음을 갖기는 100%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무슨 재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귀를 기울입니까? 무슨 재주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생각해도 이거는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저 따라와서 정말 기가 막힌다. 비디오 예를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이거 기가 막힌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믿음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다가 보면 결국 에베소 2장 8절 9절로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선물이야 주는 사람 마음대로 줘. 자기 골라잡아 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골라잡아가지고 옛다 내가 이거 준다 하고 주셨을까? 나는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 이런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고 보니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겼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보니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거의 모두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점잖은 사람은 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 한 말 해보세요. 정말 기적이야. 한번 해봐요. 정말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그러니 이 기적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무엇일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내 입에서 나와요. 410장 여러분 잘 아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다 같이 머리 숙이세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을 가능성은 100%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좁은 길이지만은 험한 길이지만 찬송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거짓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드리는 말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물질의 은혜도 주셔서 가정의 평안, 건강, 또 생업의 형통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온 우리에 떨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